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예년만큼의 화려한 응원전은 없었지만 개막 첫날부터 멋진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 첫날 고등부 경기입니다. 준결승 티켓을 놓고 대기 고등학교와 서귀포 고등학교가 맞붙었습니다. 전반 30분, 대기고 골문 앞에서 수비수가 완벽히 처리하지 못한 공을 서귀포고 선수가 쏜살같이 달려들며 골망을 흔듭니다. 제주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인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 초등부 6개 팀, 여자 초등부 2개 팀, 중등부 5개 팀, 고등부 5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초등부 경기는 제주시 2호 운동장, 중등부와 고등부 경기는 제주 종합경기장 주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과거에 화려한 응원전은 펼쳐지지 않았지만 소속 학교팀의 승리를 염원하는 응원 열기만은 뜨거웠습니다. 너무 즐겁고요. 다시 지금 저는 졸업해서 다음에 못 오지만 기회가 된다면 졸업해서라도 꼭 저희 학교 응원을 위해 오고 싶습니다. 1학년이라서 처음 와봤는데 일단 저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예년보다 시합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도 보러 왔으니까 약간 옛날 생각도 나가지고 오랜만에 보니까 좀 재밌어요. 중등부 예선에선 제주 중학교가 서귀포 중학교를 10대 0으로 압도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고등부 경기 첫 경기에선 서귀포고가 대기고를 2대 0으로 누르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고등부 준결승전에선 서귀포고와 제주 제1고가 오연 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